6월 18일 토요일이고 뷔페 폭식 과식 하러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열흘 단식했고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너무나 힘드네요. 오늘 가서 많이 먹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어서 10분 전 10시구나. 네. 자, 지금 나가겠습니다. 2번, 2번, 어? 2번.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42. 42? 아, 네, 맞았어요. 그러면 저기, 여기는 잘 아실 거 아니야, 그죠? 저 건물들은 뭐예요? 모르겠네요. 뭐, 아파트 같은데. 저건 경찰서일 거 아니야, 저기에 노란색 마크가 있네? 아, 저기는 경찰청이에요. 무슨 경찰서? 서울경찰청인가? 아, 서울경찰청. 노란 마크가 있고, 이렇게 높은 빌딩 많은데, 이런 거 빌딩들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여기? 여기는 롯데 백화점이다, 그죠? 동화민세점. 아, 그러니까 롯데 관광 이렇게 돼 있네. 그 이 건물은 뭐예요? 이렇게 떡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잘 아시지 않나? 그리고 저기는 무슨 배재대학교 이렇게 써있나? 여기는 이건 뭐야? 코바코. 아니 이 코바코? 저기 맞은편이 저기 청와대네. 청기화가 있네. 그죠? 와, 많다. 고등어. 김밥. 이게 뭐야? 어차피 내용은 좀 뭐 변화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연하다. 아, 이거는 가자. 이쪽엔 가자. 콩이 꽃이. 이거는 뭐야? 단호박인가? 와, 여기는 그렇게 양념을 거의 안 했다. 호텔 뷔페라 그런지 좋은데 양념 범벅을 안 해서 좋다. 원재료가 그대로 살아있네. 이런 거 오리고기잖아. 샐러드. 생선? 아, 연어구이. 죽순 볶음. 이거는 불고기. 이거는 탕수육. 볶음밥. 아이고. 몰라. 누룽지탕. 어, 재밌다, 쌈. 그리고 이거는 빵.
2번이라는 거. 여기는 무슨 크림스프, 전복숲, 미역국. 저는 예, 아까 디저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먼저 먹어요. 왜냐면 이게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당류잖아요. 이게 소화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나머지 단백질하고 지방은 3-4시간 걸리거든요, 소화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먼저 에피타이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가져오셨다. 어, 조금 가져오셨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아니 뭐 설명할 것도 없어. 다 뭐야.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일단 술 같은 거 일단 먹고 또 아. 보고 또 더 먹고 그래. 아 연어도 가져오셨고 그죠? 이거 하얀색은 뭔지 알아? 이거요? 응. 참치. 참치? 네. 아. 아니 너무 조금 먹었을까? 계속 먹을 거니까. 아 네네. 많이 가져오세요? 네? 많이 가져오세요? 많이 많이. 아, 적당히 먹죠. 아 네 그러시려고요? 11시 반에서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일 종류 받았고 여기는 야채랑 단백질 뭐 여러가지 안에도 있는데 섞여서 여기도 오징어 있고요. 잠깐만 보자 뭐가 있는지. 이건 오리고기고 이 안에도 있고 계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단호박.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나 여기 좋은 게 그 양념 반복을 안 해서 좋아요. 되게 호텔 뷔페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고급이라서 그냥 원재료가 그대로 살아서 보이게 그대로 보이잖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거 단호박도 그냥 이렇게 나와. 딴 데는 이게 단호박 샐러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삶아서 달게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마요네즈랑 설탕이랑 인공화학 좀 이런 요구르트 이런 걸 넣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난 그런 거 싫어. 이렇게 그대로 원재료가 살아나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정말 메뉴 좋다. 원재료가 다 보이잖아. 네. 이러면은 이게 신선한 재료를 쓸 수밖에 없어. 그죠? 원재료가 보일 때. 좋네. 한번 먹어보자. 자,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오리고기. 오리? 아니야. 내가 과일을 먹어야지. 과일 가져왔는데. 이게 파인애플. 파인애플. 어, 이거 뭐 죽 가져왔다. 이게 무슨 죽이에요? 전복죽이요. 아, 전복죽. 와사비도 가져오셨네. 찍어 드시려고. 전 안 찍어 먹어요. 그냥 가공식품은 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먹지 않고 일단은 과일을 난 다 먹을 거야. 과일을 먼저 먹을 거야. 후식으로가 아니라. 아, 무슨 후식으로 빵 종류도 있었어요. 케이크라든가.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먹어서 수박. 그리고 이거 오렌지. 여기다 넣어서 먹을 건데 그냥 여기 넣었어. 과일은 다 먹었고요. 과일을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리고기. 오리고기. 저분은 한 접시 다 먹고 다시 가지러 갔습니다. 여기 손님들이 나이가 많아.
한 50세 다 이상인 것 같은데. 다 50세 이상이야. 호텔에 있어서 내가. 다 주무하신 분들이야. 그 다음에 요거는 초밥.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초밥이야. 초밥에 있는 밥, 초밥에 있는 밥이고. 다 주셨다. 국과 고기가 주셨네. 제육. 초밥이랑 제육. 초밥이 주셨다. 자, 이쪽에 이게 무슨 생선이죠? 이게 무슨 생선이라고 했잖아. 아, 저거라 그랬다. 참치. 참치래. 그리고 이거는 연어. 연어가 원래 빨간색이 아니지 않나? 이게 물들인 거잖아, 그치? 원래 색깔이 이런 색 아니야? 똑같은 거? 이게 물, 색소로 물들인 거야, 이거 연어. 먹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마늘. 나는 여기 정해 있는 줄 알았어. 저거 치즈가 없나? 치즈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치즈 있죠? 이렇게 큰 거 있잖아. 그거 있는 줄 알고 나이프를 갖다 달라 그랬지. 이게 알죠? 그거 치즈 프랑스에 있는 거 보면. 네. 나는 여기 보면, 근데 여기 피자가 있나? 피자 없지 않나? 그 여기 손님들이 다 50세가 넘은 것 같아. 그죠? 여기는 뭐 30, 40대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손님들이 보니까. 그죠? 호텔이, 호텔 건물이 있어서 그래나? 그지? 호텔 뷔페가 원래 그렇더라고. 그죠? 근데 여기 피자는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이게 종류도 보면은, 그죠? 그게 있는 줄 알고, 피자에 보면 치즈가 있잖아요. 그게 가공 치즈잖아. 아니, 여기 치즈가 원액이 나오는 줄 알아. 그니까, 그 동그란 거 있죠. 그거 큰 거 있는 줄 알고 나이프 갖다 달라 그랬어. 이거 쓸어먹, 한 통을 다 가주려고. 나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 쓸어먹으려고 그랬는데. 나이프 필요 없어. 나 뭐 그거 저기 동그란 거 있잖아. 그게 여기서는 만 원이 넘어요. 그 한 떡에. 근데 수입한 거니까. 거기서는 그냥 유로로 1유로. 1유로야. 그래서 하루에 막 두 개씩 먹었건 두 통씩.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좀 한국 사람들이 먹기가 꺼려하는데. 한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중독돼요. 거기다 중독제를 넣어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말을 좀 거칠게 해서 그러는데, 뭔가를 넣어가지고 계속 먹게 돼. 그래가지고, 아유. 네, 아유. 아무튼. 그리고 치즈가 없어. 치즈가 있는 뷔페도 있는데, 그런 치즈가. 다음에는 그런 데 가봐야지.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가주셨다, 그죠? 오징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노랑콩.
노란 콩이랑 마늘. 이 안에는 뭐가 있니? 아, 가지. 오징어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저기 같이 고기는 안 먹거든요. 지금 어린이 때 가정도 많아요. 부케에서만 먹거든요. 그냥 하나씩 그냥 먹어먹는 거고, 그냥 집에서 먹을 때는 생선 해산동물하고 해산동물이라 되나? 그 정도 외에는 동물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야채는 아무거나도 먹고, 그러니까 농산 같은 거 다 먹고. 국물은 해산물인데 등어, 오징어, 돼지, 국내 이 오징어랑 고등어랑 근데 기름이 많아 고등어랑 좀 맛있어. 제이님 처음 봤잖아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었어. 아니, 한 번도 보기 전에는 좀 두렵잖아. 그치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근데 저는 이미 유튜브에 보면은 내 목소리랑 모습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뭐야, 모임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임이 좀 자주 있었는데, 그 모임 제일 내가 나타나잖아. 그럼 그냥 불러, 멀리서도. 나를 아는데, 유튜브에서 봤대. 불러더라고. 그래서 이미 나는 다 알려져 있는데, 상대방 제이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엄청 부끄러웠지. 근데 이 사람 어떨까요? 그죠? 상상을 좀 해봤지. 근데 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좋아. 다행이었어요. 성격도 일단은 나쁘지도 않지만, 일단은 제가 처음에 첫인상이잖아요. 타이타이에 나쁘지 않아요.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기 전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했냐면,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첫인상이.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냥 만나는 거지. 상당히 준수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봤는데 말수가 별로 없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답답하신 분인가 뭐 이런 생각 했어. 근데 처음에 딱 봤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적당히 손맞춰 주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뭐 보통 그 정도죠. 센스도 있어도 왜 처음 인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찍은 건데. 아까 알아서 닦고. 계란이 아니고? 계란 아니야. 난 계란찜인 줄 알았어. 보통 근데 계란찜이 없더라고. 보통 국회는 계란찜인데. 공부는 그렇게 언제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외국어나 뭐 이런. 2000년 내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박사까지 끝냈을 때는 그때 박사니까 내가 왜냐면 경영 경상계예요. 경영학과. 그러면 경영학과는 외국어가 두 개가 필요해. 이게 필수야. 그래서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통과를 했는데 말은 못해. 핑계션만 생각했어. 그런데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언제부터 했냐면 거의 끝나고 나서 2000년부터 했어요. 근데 혼자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현지인하고 부딪히면서 해외에 무조건 나갔어.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게 똑바로 지름길이야. 그리고 재밌어. 학교 사는 건가. 근데 말도 못하고 그거를 합격을 했어. 말을 못하는데. 후기가 못 온다 했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해줄 수 있어. 발을 담아야 되니 엄마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요. 이 세상에서 남 눈치를 보지 마세요. 못하는 것도 내가 못해도 되고 왜냐면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중심으로. 그리고요 못하는 것도 그건 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그 결과가 아니지. 금성 그냥 무조건 도대체 그거 그냥 도착했어. 영상이야 영상.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된다고. 그리고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그 노하우가 똑같이 적용이 돼. 노하우는 하나야. 그거잖아. 진리는 하나만 존재하잖아. 진리가 두 개가 존재하잖아. 아니요. 우주의 진리는 하나만 존재해. 그과 그걸 포함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전문하고도 똑같아요. 그 각 분야에서 제 1인자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1인자. 그 사람들끼리는요, 분야는 틀려도 똑같아요. 말이 틀려도. 원리가 하나야. 일리가 있네.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만 일단은 해요. 그리고 외국어 안 해도 되고 뭐든지 아무거나 하나만 열심히 하면 평화는 외국어 하려고 그러고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똑같이 적용돼요. 나 때문에 무슨 뭐 자전거 타기를 하면 그거 한번 전국 유치로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하고 완주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실질이 아니야. 실체만으로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은 은퇴하기 전에는 나 뭐 계획이 참 많아요.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구상하는 거하고 틀리다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나면
그 노하우가 똑같이. 왜냐면 극기니까. 극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 저희도 팔이 지금 팔이 되게 가는다 그랬어. 이게 만드는 거야. 저기 거기 글 쓴 거 보면은 거기 글을 썼잖아. 40일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 거기 보면은 40일간 10kg 안 막 이거 있잖아. 혹시 보셨나? 40일간 10kg 감량하기. 보셨나?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아. 5월 8일 봤었는데? 네? 5월 8일 날? 그때부터 한 게 아니라 한 5일 정도 기다렸어. 근데 시초 가는 사람이 곰들림밖에 없어. 곰들림이라는 아이디가 있어. 그 사람 글 엄청 많이 쓰는데. 네. 아. 그분 한 사람이 신청을 안 했어. 신청을 안 했거든. 딱 세 사람만. 아, 네. 같이. 곰들림밖에 안 했어. 그 체중 어. 조절하는 걸 제안을 하신 거예요? 40일간 10kg라고. 그걸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세 사람만 딱 해봤더니 근데 한 사람이 한 거예요? 한 사람 봉둥이었는데 그럼 안 되잖아. 세 사람인데 모자라잖아. 정원 미달이면은 태강까지 그냥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안 하고 급하니까 그냥 나 혼자 했어. 그래가지고 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 그냥 복식을 하면서 했어. 그래도 그냥 돼. 복식했는데. 그동안에 항상 호텔에 가서 복식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복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복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있어요. 다음 주에도 복식. 아. 그러니까 복식하면서도 되는 거니까. 그냥 저기만 하면 돼. 극기.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목표 정해가지고 자기와의 싸움 하는 거. 근데 뭐 건강식 챙겨 드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서로 이유를 배반되는 거 아닌가?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서 폭식하고 몸무게 급하게 빼고 이런 거는 몸에 좋은 거 아니지 않나? 근데 다이어트에 관한 한 대부분 사람들이 박사 수준이잖아요, 전부다. 우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박사 수준이니까. 다만 이게 있잖아요. 지방분을 다 빼면요 독소라는 건 있잖아. 그동안에 가공식품 많이 먹었잖아요. 독소는 그 몸의 구성요소 뼈라든가 가죽이랑 그다음에 지방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그 중에서 그 독소는 이제 인공화학 조미료 그런 게 쌓이는 부분은 네 개 중에서 지방분이에요. 근데 살이 빠지면 지방분이 싹 빠지잖아요. 그럼 독소도 한꺼번에 거기에 녹아있는 독소도 쫙 빠져요. 이게 지금 참치랑 면허잖아요. 그 물고기 중에서 그 수온이 가장 많이 축적된 것이 좀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수온이 가장 많이 축적된 생선이 가장 크기가 큰 면허랑 참치예요. 그 수온이 다 빠진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다 빠지잖아요. 그 독소가 뭐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인공화학 종류 그게 지방에서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채워놓으면 되죠. 그때 채워놓을 때 저기 야채라든가 뭐 이런 거 채워놓으면 좋죠. 인공화학 종류라든가. 근데 뭐 이렇게 떠먹은 게 다시 또 먹을 거죠. 근데 언젠가는 또 야채 먹어도 되니까 야채를 먹었을 때 언제 어디에서 먹어야 절이 있거든요. 절에 보면 채식이에요. 그 절에 가서 먹으면 참 좋긴 한데 또 계속 그거 먹는다 보면 고기 가서 먹으면 계란이 막 떠먹는 거 고등어 막 떠먹는 거 많이 부르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으면 이게 막 그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먹으니까 막 화학 반응이 이렇게 하고 오히려 막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 위주로 이렇게 그날 그 메뉴 중에서 맛있는 거 위주로 그냥 먹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좀 뭐 폭식이나 저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폭식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리고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적당히 그냥 뭐 뷔페, 그래서 뷔페를 이렇게 일부러 즐겨 찾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폭신인가요? 가식인가요? 40등도 되죠. 폭신까지는 폭신하는 사람은 진짜로 말해요. 네, 폭신은 아니고 40등. 폭신하는 사람 저기 있잖아. 저기 먹방 하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말해요. 근데 그 남자들은 30, 40대 남자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이만큼 먹어요. 그렇죠. 내가 최근에 그 사람들 안 먹었잖아. 30대 그 사람들 나랑 똑같이 먹었어. 이 정도 먹었어. 그렇죠. 이렇게 많이는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하게 가져왔는데 한 4번, 5번 먹었어.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수북해 하던 나랑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남자들의 저기 성인 남자들 먹는 거 30대 아마 20대는 좀 많이 먹지 않나? 더 먹겠지. 10대도 많이 먹나? 고등학교 남들 엄청 먹죠. 그래, 걔네들 뭐 고기 한 접시 먹고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그렇죠. 아, 나도 고등학교 때 라면 이거만 먹었는데 한 몇 개 먹었대. 한 번에 그래? 지금 먹어. 근데 라면을 고등학교 이후로 먹은 적이 없어. 이상하게 못 먹겠어. 좀 냄새가 이상해. 기름내, 그 기름. 그게 야자류잖아. 함유. 그 기름. 함유. 그러니까 야자. 인도네시아. 뭐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 먹어. 근데 지금 서울도 라면 드세요? 라면 먹냐고요? 먹죠. 오, 그렇구나. 나는 내가 안 먹으니까 성인들은 라면 안 먹는 줄 알았어. 한 40대 중반 이후로는, 아니 50 넘으면 안 먹는 줄 알았어. 40대 중반 이후로 정도는 안 먹는 줄 알았어. 글쎄요. 딱딱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주 먹긴 한. 연근인데 생이죠. 뭐 연근이 생으로 나와 연근이. 연근이 생으로 나와 쪄서 안 나오고. 연근이 참 웃기다 연근. 정말 건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 국수요? 쌀국수 아니면 뭐 칼국수? 아, 밀가루국수. 떡볶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쏙 좋아하지 않아? 젊은이들 먹는 거 있잖아. 젊은이들 먹는 거 있잖아. 그래, 쏙 좋아하지 않아? 스파게티는 뭐 좋아하긴 하는데 자주 먹는 기회는 없죠. 그러니까 저 제이님은 그 식습관이 그냥 보통이다. 그치? 보통이. 다 보통이에요 저는. 아, 네. 보통이다. 삶 자체가 보통이에요. 이 연령대 우리 사람들이 먹는 그거랑 비슷하다. 그죠? 그 연령대 맞게 보통이네. 저는 먹고 삶 자체가 쭉 그냥 보통이었어. 있는 듯 없는 듯. 음식 가리는 건 어때요? 탕수육에도 뭐 밀가루 쉬운 거잖아. 근데 가르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음식 가리는 건 어때요? 프라이드 치킨. 가격 좀 보시면 되시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오리고기잖아요. 오리고기 기름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야. 여기 밥줄이 난 기름은 또 안 먹어. 아니 아니 음료수 기름 안 먹어. 그래서 제육 있잖아요. 제육 갖고 먹으면 기름을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있죠. 기계를 바뀌어. 지금 여기도 지금 기계가 많다. 식물성 기름 막 경과류 있잖아. 그 기름 덩어리가 그거는 막 한사발도 먹거든요 한 번에. 아니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한사발도 막 먹고. 아니 한사발 아니라 반사발 한 번에 그렇게 먹는데 동물성 기름은 안 먹어.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겹살에 보면 많이 붙어있잖아. 네. 삼겹살을 못 먹어. 끓이냐고 정치는. 근데 제일 고급에도 다 붙어있잖아. 인정이 정말 많이 있나 지금 봐도. 그때까지 잘 먹었는데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올 줄 알았는데 아니 전화 아니에요. 이걸 꺼놔야 되겠어. 꺼놔야 되겠어. 전화기 꺼놨다. 왜 꺼요? 나한테 저러고 온 거 아니야? 아, 딴 데서 봐. 전화 뭐 그렇게 급하게 받을 일도 없잖아.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전화 급하게 받을 일 전화는 없어. 혼자 사니까 뭐 누가 급하게 그리고 이거 급한 게 없는 거 같아요. 그지 않아? 그런 거 같아요. 죽는 거 이외에는 급한 거 없잖아. 급한 거 없어요.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때가 되면 죽으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급한 거나 관련 일도 없어요. 돈 낼 때 되면 내는 거고, 세금 낼 때 되면 내면 되니까. 뭐 늦게 냈으면 벌써 추가금 내면 되니까. 그거가 없어. 맞아. 이거를 그렇게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또 편집을 좀 하세요? 그쵸. 아니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가릴 게 없는데. 편집 안 하는 게 더 재밌어. 왜냐면 아니 오늘은 제가 출연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모습은 안 나타나. 모습이 안 나타나요? 모습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면 해주는데 안 나타나. 뷔페 오면은 음료수는
그냥 음료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음료수 잘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잖아요. 아, 그럼. 네, 뷔페 오면은 이제 술이나 이런 음료수는 여기서 제공하는 거 말고는 다 별도로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저 뒤에 계신 엉아들은 밥은 안 먹고 술만 먹네. 아, 그러니까 저거 별도로 저기 요금 내는 거라고? 그렇더라고. 근데 밥은 뷔페에 와서 밥은 안 먹고 술만 먹어. 아, 나 근데 뷔페를 가면은요, 이게 한 사람인데 콜라 뭐 전달이 유명하잖아. 그거를 추가 요금을 내더라고. 그래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 저런 거 저도 안 먹잖아요. 난 저기서 정말 안 먹거든요. 트럭으로도 안 먹는데, 아, 저거를 돈을 내고 먹는구나. 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어지간히 중독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 깜짝 놀랄 수가 없어. 저기 얼마 전에 지면, 아, 내가 특정 업체를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저기 지난주에 뷔페를 갔는데, 비싼 뷔페인데, 거기도 보니까 음료수가 이게 나가는데, 후식이라 그래가지고, 콜라 사이다 막 오렌지 주스가 있어. 근데 별도로 물을 내주라고. 뭐 하나에 1,000원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래도 그걸 막 쏘서 먹는 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막 그러더라고. 엄청 놀랐어요. 공짜로도 안 먹거든요. 그렇더라고. 저 비행기 타면은 그런 게 다 술이 괜찮아 맞지? 근데 안 먹어. 술 먹는 거는 좋겠지만 술을 안 먹는 거. 아, 맥주는 조금 먹고 한 잔. 욕심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술을 드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먹은 거를 가서는 먹을 수도 있어요. 술을 드지 않아요. 천천히 드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좀 쉬었다가 이제 빵이나 뭐 과일이나 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빵은 고급으로 가져오세요. 뭐 있는 거 그냥 먹다가 좀 천천히. 이쪽에 있는 거는 저거 있어. 식빵이랑 노는 빵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저쪽에 식빵은 그냥 먹을 수 있잖아. 집에서 사 먹어도 그렇죠. 근데 왜 빵을 드세요? 그걸 이리 드시는 거예요? 많이 먹었잖아요. 고기.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이게 소화되는데 4-5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드셔도 돼요. 빨리 소화돼야 또 되는겠죠. 아니요, 이거 참. 손을 출연시키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라고.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 나는 내 거를 이렇게 해요. 여기 한번 해봐요. 제 손. 제 손을 한번, 여기 손목을 한번 잡아보라. 제가요? 네. 손목을 잡으라고요? 네. 한번 해보시라고. 더.
아, 이 정도? 아. 아니, 근데 나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아, 이쪽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손가락이 긴가 보네. 그런 거 같아. 왜 이렇게 됐어? 손가락이. 아, 영화 끝났구나. 내가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봐봐. 이렇게 남잖아. 그래. 그죠? 변주신 다 하는 거야, 지금. 변주신 다 하죠. 아니, 그, 다른, 뭐, 유튜브를 제가. 자세히 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분하고도 이렇게 식사를 하신 적 있잖아요. 다 그분들도 출연했어요, 목소리. 아, 네. 남자들은 너무 신경 안 써요. 남자들은 그런 거 안 가려. 나오는 거 더 좋아해. 나오는 거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그런 거 가리질 않아. 아. 여자랑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 더 좋아해. 근데 여자들은 안 싫어. 뭐, 여자분들 그 목소리만 나오는 건 상관없지 않아요? 아, 근데 좀 까다로운 여자들이 남자들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그냥 대충 대충. 왜냐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나왔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나왔는데,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안 나오기를 꺼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도 되는데, 목소리조차도 안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부나. 유부나. 뭔가 다른 거를 있잖아. 다른 게 제 일목적인 사람 있잖아. 제 일목적인 유부나. 그런 사람들 싫어. 목소리도 싫어요? 아니, 유부남인데 제 일 목적이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 당연히 그렇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있잖아, 나중에 기록이 없으면 내가 한 1년 후에도 내가 스스로 보거든요. 스스로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기록이 점점 희미해지잖아. 그 사람 모습이 기억이 잘 안 돼요. 1년 정도 지나면. 근데 그거 사진이라도 있으면 만났던 사람 기억은 조금 나더라고요. 사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점점 잃어버려요. 그동안에 그 후에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데다 뭐 자연스러운 거죠. 지난 일을 다 기억하고 사는 거.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보고 또 보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죠. 뭔가 학습할 게 있잖아요. 안 보면 단적을 했는데 그 이재화를 열심히 정기적으로 계속 복습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학습권이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아니요.
여기 술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무슨 술인가? 내가 술을 안 마셔가지고. 맥주는 맥주. 근데 맥주? 아, 맥주가 그럼 무슨 저 축하 모임인가 봐.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여기 관광지 해보셨어요? 시청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인사동이라든가 청와대 청와대 최근에 이제 오픈했잖아요. 네. 아니 예 네. 전에도 있었어요. 그 앞에는 이제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여기 여행 잘 안 다녔어요. 여기 6금방에 6금방에 여행 안 다녔어요. 일부러 뭐 여행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관광 일부러 관광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무하는 데가 여기 근처라서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점심시간에 약간 이렇게 산책? 뭐 그런 용도? 여기 보니까 뭐 서울 시티 투어도 있던데 이쪽에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 한번 이용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기 시티 투어 버스 말하는 거죠? 아, 그거 많이 해봤는데 아, 그게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냥 버스 타고 쭉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남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뭐 기억이 안 나. 인기가 많으니까 독일에도 보면 시티 투어가 있어요. 뭐 영국에도 있구나. 다 있지, 다 있지. 그런 데서 다 있지. 그걸 대주시고. 근데 가봤는데 다 타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5년, 10년 되잖아요. 그럼 깡그리죠. 내가 못 갔는지. 그냥 눈으로 그냥 시원치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기억에 남냐면 내가 여행을, 전 세계 여행 많이 해봤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그 현지인들하고의 그 살았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음식시켰던 거 이거 다 기억해요. 주고받았던 거 생각했던 거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그런 스타일이라니까 거기에 집중하여 반드시 어디에 가든지 현지인하고 소통하고 쓰레기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쪽까지 날아가는 거야. 중간은 안 가요. 왜냐면 여기 전염병이 너무 많아. 네, 남쪽,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로 비행기로 날아가는 거야. 사우스 아프리카.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 섬나라 있잖아. 마다가스카르. 프랑스의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 거기가 좀 로맨틱해요. 거기를 가고 옛날에 귀국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걸 언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내려가지고 그 마을에 내려가지고 실크로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마을을 10개 정도 있잖아. 그 구성에서 10개 정도 내려 내려가지고 현지인의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1박이라도 최소한 1박 1박하고 기차 다시 타고 누가 재워주나요? 아유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꼭 그렇게 만들어서 갈까? 그 안 만들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만드는 게 묘미가 있는 거지. 창의적인 거지. 만드는 과정이. 그럼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왜냐면 그냥 패키지 그냥 따라가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한 거 내가 다 책임지는 거지. 따라오는 거지. 아 그거를 제안하셨었어요? 했잖아요. 카페?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아 코로나 전에 하셨었어요? 시청자가 엄청 많던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나이 제한을 딱 잘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게 있잖아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이거 아까 40일간 10kg 아니냐 이제 그거는 날짜가 언제 되니 5월 8일에 보시면 되죠. 예예 작성자 그걸로 보면 되죠.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잡고 글을 엄청나게 그 많이 쓰셨구만. 다 보지는 못하고 다 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실크로드 제안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신 거예요? 이제는 댓글이 무서워. 신청한 사람 많았어요? 그때? 근데 나이 제한은 뭐예요? 아니 예를 들면 40대 뭐 50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었었어요? 예? 그때? 아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 제한 있었다. 나이 제한을 하셨었어요? 네. 제한을 하시면서 실크로드 가자고 제한을 하고 나이 제한을 걸었더니 그럼 인원수가 줄어들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쉬는 거야. 계속 이렇게 타가지고 왜냐면 이제 한 번은 가는 거야. 그리고 내렸다가 다시 타는 거는 뭐 기차값이 틀릴 거 아니야. 비쌀 거 아니야 이게 타가. 그렇지. 근데 자꾸만 내렸다 탔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저기 돈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은퇴하는 사람들은 명상을 했는지. 근데 지금은 그쪽이. 고기랑 야채를 제일 시작해서 타가지고 현지인 집에 나가고 같이 먹자. 그 사람들은 고기 구경하고 좀 힘들잖아. 같이 먹자 그러면 좀 나지. 아, 사주면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 4시간에는 5인분에다가 좀 많이 먹으라고 더 많이 해서 타주면 되지. 전략이 이제.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륙 공단, 미국에도 대륙 공단이 있잖아.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섬계 지방 있잖아. 동쪽에서부터 동쪽의 뉴욕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보는 거야. 옛날 사람들이 갔던 길을 쭉 가보는 거야. 그거는 저기 카페에 누가 글을 올렸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기잖아. 자동차 타고. 자동차 하면은 틀리면 뭐냐면 자동차는 현지인하고 소통이라고 막혔잖아. 자기네들 막혔잖아. 자기네들끼리만 하잖아. 한국 사람들 말 시킬 수가 없잖아. 창문으로 비춰는 기차 타면 안에서도 차라리 미국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또 내리면은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자유 분방해요. 외지인들을 떨어지지 않고 걔네들은 이민족 분방입니다. 이민족이라서 한 마디 안 걸어요. 5분 말이지.
더 피곤해버리고 차근차근 운전하는 역할을 돌아가면 돼. 아, 이거는 아무것도 주의 집중해야 돼. 나는 운전을 운전자였다고요. 운전을 옛날에 갔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운전을 했고 했는데 잘못해요. 운전을 하면서 옆 사람이 말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산만해져. 운전만 집중해야 돼. 시작하면은 뺏어나고 말도 안 저는 작년에, 저는 21년에 가입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람은 요새 그 동호회 알카페 그 사람들 많이 가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속 가입. 은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베이비 부머 이후에 그 나이대가 가장 많은 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경제 흐름이 이렇게 그 사람들 쪽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 움직이면은 그 사람들이 집이 많이 필요한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고 아까 50대 60대 이제 60대 베이비 부모는 지금 이제 50대 후반부터 60대 이후에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은퇴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은퇴 사람들이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은퇴 카페 찾는 거지. 사람들이 계속 막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거의 다 먹었습니다. 두 접시 반 가져왔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여기 이거는 오징어랑 미역 무침. 이분은 빵하고 과일 가지러 갔습니다. 후식으로. 단호박. 두 접시 반. 이분이 가져온 후식. 빵, 케이크하고 과일. 지금 2시고 동그랑땡하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과일인데 뭐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거 초밥 남았어. 식사 다 끝마치고 지금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아, 이렇게 돼 있고. 저기가 저쪽에 보이는 게 청와대. 여기가 무슨 뭐야? 시청 서소문? 무슨 대로인지는 모르겠어. 무슨 태평로 정도 되나? 서울특별시 의회 이렇게 돼 있고. 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5시 37분. 5시 37분. 돌아왔고. 5시 37분.